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사성들 중에서 보성제하고 이제 집성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성제하고 집성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제 본질적인 모습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한 게 이제 고성제. 그러니까 뭐 생로병사라든가 보고 싶은 사람을 하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그리고 뭐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고통, 그리고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뭐 슬픔, 비탄, 탄식, 절망, 뭐 좌절, 이런 등의 이제 감정적인 고통들, 이런 거를 이제 한마디로 팔고 여덟 가지 고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팔고가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 팔고가 일어나는 기본적인 이제 이유가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몸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것이, 만약에 몸이 없고 마음이 없다면 사실 그런 고통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념처경이라고 경전이, 아주 중요한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우리가 이제 고성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느냐, 오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전문적으로 나누면 정신은 이제 수상행식으로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 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태어남이 있고다, 이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다. 그래서 윤회를 하는 것 자체가 고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윤회를 하면은 계속 새로운 생을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서 죽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그 윤회를 끊는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행복이라고 본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윤회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또 이야기가 이제, 또는 이 고가, 고성제, 다시 말하면 태어남이 왜 일어나느냐? 왜 태어나느냐, 그죠? 왜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고 왜 태어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집성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집착이 원인이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태어난다는 것은 꼭 우리가 뭐 삶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현상계에서 그런 이제 고통,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간에 집착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집착을 버리는 것이 수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런 이제 그 괴로움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고성제하고 집성제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에 괴로움이 왜 일어나냐, 그 괴로움의 원인이 우리 마음의 문제고, 그 마음 중에서도 이제 특히 가래, 이것이 이제 문제다, 이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 바깥에 있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계나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나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또는 예쁘다, 색깔이 좋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계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존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괜히 여러분 마음이 그걸 좋다 싫다, 이거는 뭐 예쁜 모양이다, 보기 싫다, 이런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준다기보다 이제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이제 이런 마음을 그나마 어떻게 정화해 나갈 건가. 이제 우리 마음에서 고통을 주는 마음이 있고, 이제 괴로움을 주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행복을, 행복의 원인이 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복을 주는 마음을 개발하고, 괴로움을 주는 마음을 이제 버릴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괴로움의 원인을 어떻게 이제, 소멸할 것인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8점도입니다. 도성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성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집성제와 고성제로서 요약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이 두 가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죠. 세상의 본질은 고성제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다 이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은. 그리고 이제 집성제는 왜 그런 세상이 벌어지냐 이거죠. 이 세상이 일어나는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는 그 원인, 특히 이제 이런 생명체가 태어나는 원인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발생하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성제를 일어남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어남, 뭔가 왜, 그러니까 이런 태어남이나 오온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성제와 집성제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과 세상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멸성제하고 도성제는 이걸로부터 한번 어떻게 벗어나냐는 문제입니다. 윤회를, 그러니까 벗어나는, 어떻게 하면 벗어나냐. 그래서 그 이 윤회가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집성제, 그러니까 가래에 있으니까 이 가래를 버리는 그 방법이 도성제고, 그 가래를 완전히 소멸하고 멸진시켜서 이제 어떤 고통의 소멸을 실현하는 게 바로 이제 멸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성제는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고, 이제 소멸이라는 것의 진리고, 도성제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성제죠. 그래서 이거를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구체화시켜서 여덟 가지로 설명을 한 것이 8점도입니다. 이 고통을 소멸하려면 이 여덟 가지 요소를 개발해야 된다, 그죠? 그게 8점도로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멸성제와 도성제, 이 두 가지는, 좀 전문적으로 하면 고성제, 집성제는 세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고, 멸성제하고 도성제는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출. 벗어난다, 이 말이죠.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간을 벗어나는 가르침이 이 멸성제와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멸성제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성제는 뭐를 멸성제라고 하느냐 하면 가래의 소멸, 가래가 이제 소멸된 것, 그리고 가래를 완전히 놓아버린 것, 가래가 멸진된 상태. 그래서 부처님은 그 이제 이거를 열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열반이 뭐냐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한마디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다. 이게 열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리석음과 이런 가래, 그러니까 집착,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우리가 이제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이 열반이라고 하는 뜻은 그 원어 그대로 보면 열반이 무슨 뜻이냐면 불이 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촛불이 꺼졌다, 이걸 옛날에 촛불이 열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촛불이 꺼졌다, 열반했다. 그러니까 뭐가 꺼진 거겠어요?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건. 열반이라고 하는 게 뭐가 꺼진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불타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가래가 불타고 있잖아요, 그죠? 탐욕, 뭐 집착 이런 것들이 불타고 있는데 그런 게 꺼진 상태고, 또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가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그
새로운 것이 형성되는 것이 꺼져버린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거를 이제 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반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사리불존자 같은 분이 뭐라고 설명해,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세상과 이 마음이 소멸된 세상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온의 범주에 있는 세상과 이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고 오온의 불이 꺼져버린 상태하고는 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오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온이 사라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범위가 넘어선 거다 이거죠. 이야기 그거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지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아 이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남에게 설명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애초에 어렵다, 불가능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체험의 문제지 어떤 설명이나 말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전에도 보면 이 열반 자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되면 열반에 이른다, 열반이라는 상태가 어떻다, 일종의 뭐라 하면 이것이 뭐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열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예를 들면 탐진치가 소멸되지 않은데 열반을 좀 이룰 수 없다 이런 거는 말할 수 있죠. 그죠? 열반이라는 상태는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다. 그래서 그 열반 자체를 이해는 못해도 이런 것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열반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열반은 일종의 우리의 이제 목표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불교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을 해봐야 뭐 나중에 깨달음, 뭐 우리가 진짜 그런 해탈이라는 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런 수행을 누가 하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되게 큰 고통에 빠져 있는데 언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목표 의식이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해도 열반이 뭐 아예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생도병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여러분들 애초에 노력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처음에 이제 도성제부터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열반의 상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고통에 소멸된 자리, 그러니까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제 선언하신 것이 멸성됩니다. 이것이 있다 그래야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없다면 누가 노력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멸성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면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한 것이 이제 멸성제라고 할 수 있고요. 멸성제는 한마디로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열반이라는 뜻이 불이 꺼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 꺼진 상태가 바로 뭐가 꺼졌느냐, 탐진치의 불이 꺼졌다, 또는 계속 어떤 탐진치 때문에 일어나는 오온이 또는 물질과 정신의 그런 이것이 이제 번뇌가 있으면 탐욕이 있으면 계속 일어난다 이래요.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 태어남의 불이 꺼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열반, 불교에서는 니바나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니르바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산스크리트고요. 이제 빨리어로는 니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둘 다 같은 뜻인데 이제 용어가 산스크리트가 좀 더 고급 언어라서 발음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이래.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팔리어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주로 이제 팔리어 용어를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이제 멸성죄가 있다. 우리의 고통이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소멸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죠? 이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이 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하신 것이 이제 8점도입니다. 8점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최초에 하신 법문이 초정법륜이라는 경전이고요. 초정법륜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제 삼유다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이 초정법륜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에서 최초 하신 법문이 이제 중도법문입니다. 중도라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좀 수준 낮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누리고 사는, 그러니까 이 생에 행복하게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감각적 욕망은 저열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 몸을 학대함으로써 몸을 괴롭히고 자기 몸에 고통을 줌으로써 그 업장을 소멸하고 우리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죠. 외국인가 어디 저 보면 막 몸에다가 막 그 가시 같은 걸로 막 상처 내고 막 뭐 뭘 꼽아 다니고 막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무슨 주가 있는 거죠? 무슨 그것도 그쪽 전통에서 그러면 자기 죄가 씻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막 우리 몸에다 상처를 내가지고 이런 데다가 막 뭐 가시 같은 걸 막 꽂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 지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가시 덤불에다 자기 몸을 학대를 한다거나 뭐 그러고 이렇게 그 목 같은 걸 박아 그 위에서 막 누워 있다거나 이렇게 자기 몸에 고통을 주므로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고행이라 그러죠, 고행. 괴로움을 닦는 행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수행의 흐름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라든가, 이 고행을 하는 이 두 가지였는데, 부처님은 이제 이 두 가지의, 맹점을 본 거죠. 감각적 욕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좀 저열하고, 이건 수준도 낮고, 아무 이득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행복을 줄지 몰라도 이거는 이제 그 자체가 불안한 이제 안정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얻으면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게 감각적 욕망이고 또 얻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얻기 위해서 또 막 항상 불안한 게 또 감각 그 욕망이다. 항상 불안함과 초조함을 동반합니다.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수준 낮은 거다, 이거는. 이런 거는 뭐 아주 저열한 것이라고 부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도 처음에 이제 고행을 했는데, 그런 고행을 해보니까, 이거는 몸만 괴롭게 하고, 자기 마음만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실제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 마음은 몸이 아프고 이러면 마음이 일단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성냄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뭔가 불편하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행, 그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오히려 화만 키우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서는 수행이 이룰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당신이 뭘 생각하냐 하면,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 당신이 이제 그 농경제 행사하라고 있었는데요. 그 행사 중에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그 새끼 초선정이라고 하는 그 선정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이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부처님이 아 우리가 구태여 이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도 벗어나야 되고 이제 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는데 이 선정의 경험을 이렇게 되새겨 보니까 이 선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버려야 될 수 있는 게 선정입니다. 감각적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선정이 될 수가 없어요.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건데 이 선정은 그걸 버리고 하나의 대상에 머물러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데 거기에도 행복이 있더라 이게 행복이 근데 이 행복은 감각적 욕망과는 다른 행복이다 이거예요. 감각적 욕망은 뭔가를 거머쥐에서 오는 행복이라 그러면 이 이제 선정에서의 행복은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놓음으로서 오는 행복이다 이거예요. 이거로부터 벗어나고 이거로부터 떨쳐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행복은 구태여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옛날에 고행을 한 사람들은 왜 이걸 그랬냐 하면 이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집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항상. 그죠?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그거에 집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로부터 이제 두려움을 겪었는데 두려움을 느껴서 그거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근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선정으로 인한 행복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이 행복은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마음 상태가 이제 오히려 감각적 욕망이 버려진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 아닌가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정에서의 그 소위 말해서 버림으로써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이 행복을 이용해서 이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도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죠? 이거는 감각적 욕망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에요. 자기 몸을 괴롭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정에 대한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기에 막 빠져드는 게 아니라 이 선정으로 인한 이 행복,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에 나왔을 때 그 마음 상태가 너무나 깨끗하고 부드럽고 적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맑고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마음 상태를 지혜로 전환하기만 하면 지혜로 바꾸기만 하면 이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여기에 착안을 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전환해서 야 이건 이런 선정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고 중도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 길로 이제 수행을 하게 돼서 이제 그걸 결국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내용. 그런데 이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알아차림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그러니까 당신이 중도의 길을 가면서 중도의 길을 가서 그 중도의 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그 과정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행도 다 버리고 감각적 욕망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갔다. 그 중도가 뭐냐라고 하면서 설명하신 게 바로 팔정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초성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에 최초로 하신 법문이 이 팔정도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그러니까 열반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 이름이 수바타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수바타라는 스님이 마지막에 이제 출가를 하여서 아라한이 되고 마지막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부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느 가르침의 사문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문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서 말하는 사문은 성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은 그런 이제 성자.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있다 이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육사 외도라고 하는 여섯
명의 아주 유명한 서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가르침에 깨달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 가르침에만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팔정도가 있는 그 가르침에 팔정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깨달음이 사문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팔정도가 없다면 거기는 사문이 없다. 이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팔정도라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신이 깨달음의 내용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똑같이 실천한다면 당신이 얻은 그 깨달음과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팔정도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정견입니다. 정견. 삼마디띠라는 거죠. 정견.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견. 정견. 두 번째가 뭐냐면 삼마쌍카빠라는 겁니다. 쌍카빠. 이거는 이제 바른 사유, 생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사유.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른 사유. 바른 사유. 그러니까 바른 견해와 정견과 정사유. 이 두 가지가 구태어 분류를 하자면 이거는 윗바사나 수행에 해당합니다. 지혜 수행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정어 바른 말이죠. 이건 삼마왓자라고 하죠. 그 바른 말. 그 다음에 삼마깜만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바른 행입니다. 행위. 그리고 바른 생계. 삼마아치바라고 하죠. 아비자는 어디서 금이고 보면 삼마 아비자는 윗자라는 게 그거잖아요. 지혜. 예, 네, 지혜자. 그러니까 아비자는 무명의 무명을 아치와요. 아치와. 삼마 아치와. 이게 이제 바른 생계고. 그래서 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 세 가지가 계율 수행에 해당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른 말. 바른 행위, 그러니까 바른 생계, 생계. 이 세 가지를 이제 계율 우리가 실라라 그러죠. 아까 여기 보면 이 자애경 독송할 때 뭐가 나와요? 실라와 닷산의 날이 나오죠, 그죠? 제일 끝에 무슨 12번 보면 실라라는 게 계행이고요. 닷사대라는, 닷사나라는 게 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행과 정견을 갖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라와 닷사는 계행과 정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염, 정정진, 정염, 정정. 그러니까, 정정진은, 삼마, 와야마라고 해요. 이건 위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와야마라 그러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바른 노력. 그 다음, 바른 삼마사띠가 있어요. 이거는 바른 알아차림 또는 바른 마음챙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마, 그러니까 사마디. 이거는 이제 바른 선정을, 바른 삼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바른 노력, 바른 정진. 그러니까 정정진입니다. 바른 노력.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른 알아차림. 바른, 바른 삼매. 바른 삼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마타 수행이라고 해요. 요 세 가지를 담는 과정을. 그래서,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래가지고, 해, 계, 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을 구태하자면, 그래서 팔정도는 다른 말로 계정해를 닦는 거다. 그래서 사막을 닦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계정해로 알고 있는데 팔정도는 보면 해, 계정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순서로 볼 때. 그러니까 계정해라고 말하지 않고 해, 계정으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수행에는 정견이 다 바탕이 돼야 돼요. 정견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올바른 수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사유다. 그러면 바른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삿된 사유와 바른 사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정결입니다. 바른 말, 삿된 말과 바른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정결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바른 견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바른 견해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거든요. 지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틀, 뭐 요즘 말로 하면 패러다임, 이런 거를 정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견이 바탕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요 지금 정견은 그럼 뭐냐? 경전에서는 이 정견이 바로 사성제에 대한 바른 통찰,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팔정도 속에서 정견이라는 게 사성제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사성제 팔정도는 사실은 서로 뭐 사성제를 이야기하면 팔정도도 이야기되는 거고 팔정도를 이야기하면 사성제도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팔정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유해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계유를 지혜가 이제 우리 그 수행에 전반적으로 다 작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율이라는 것이 일종의 토대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마치 기초공사를 하는 것처럼 계율이 바탕이 돼야 여러분들 마음이 안정이 되고 후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죠. 보통 보면 뭐 잘못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그 계율을 잘 지키면 후회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닦거나 지혜를 닦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율은 토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이 선정을 닦으면 여러분 마음이 사마타 수행이라는 거는 이제 고요함을 닦는 수행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면 선정이 든다. 선정에 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선정에 든 마음은 그 선정에서 나왔을 때 그 마음 상태가 너무나 고요하고 행복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맑고 깨끗한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래서 이 마음을 지혜로 전환만 하면 이것이 다시 그 아주 깊은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 지혜가 완성이 됩니다.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 정견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출세간의 정견이 있고 둘째는 세간의 정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행할 때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지혜는 세간의 정견입니다. 출세간의 정견이 되려면 열반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열반을 모르기 때문에 뭐만 알면 되느냐 하면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게 불선법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게 이제 세간의 정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결국 그 두 가지를 알면 불선한 거는 버리고 예를 들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질투, 인색, 자만 이런 거 다 버리면 되고 우리가 알아차림이나 지혜, 자비 그리고 뭐 삼매 이런 것들은 개발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성과 불선을 구분하는 이 세간의 정견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고해지고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그 어떤 고요함을 통해서 아주 깊은 지혜가 일어나는데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최상의 지혜가 일어나면 그거를 우리가 출세간의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외 이 지혜, 정견으로부터 수행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깨달음이 얻어지면 정견이 완성된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팔정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견이 수행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목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멸성제, 이 팔성제가 이제 팔정도가 도성제잖아요.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나중에 이제 멸성제를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수행의 전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 바른 견해,
또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는 게 바른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탐욕은 우리가 8정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고통을 유발하는 그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탐욕이 없는 생각을 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바른 사유 되겠네요. 근데 탐욕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무슨 사유가 되겠어요? 삿된 사유겠죠, 그죠? 그거는 망상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번뇌 망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사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바른 말도 이루어지고, 이거는 이제 뭐 거짓말이라든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고, 또 거친 말 대신에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 그리고 또 남을 이간질시키는 말이 아니라 서로 화합시키는 말,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대화하는 법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바른 말입니다. 그 바른 행위는 살생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구해는 쪽으로 해야 되겠고, 또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남이 주지 않는 걸 갖지 않는 게 이제 바른 행위고, 또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거죠. 한 배우자에 만족하는 거, 바람피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게 바른 행위, 행동,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계,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이제 먹고 사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친다거나 인신매매를 해서 먹고 산다거나 마약을 판다거나 술을 판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죠. 그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은 그런 방식으로 생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던가요? 그리고 이제 바른 노력은 아까 말했듯이 성과 불선을 이해하면, 불선한 게 만약에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다면 버리고, 아직 안 일어났다면 안 일어나게 해야 되고, 선한 마음이 일어났으면 계속 지속되도록 해야 되고, 안 일어나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게 이제 바른 노력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에 이제 그 출발점이 바른 알아차림이에요. 자기한테 선이 일어났는지 불선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개발하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에서 선이 일어났는지 불선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거, 이게 알아차리는 거,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이 잘 지속되면 여러분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고요해집니다. 번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이런 번뇌를 버리고 선을 자꾸 개발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그런 고요해지다 보면 현재 충분히 만족하게 되고, 그 만족감이 높아지면 현재 이 순간에 머물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선정입니다. 제가 이거 8정도는 지금 이제 그냥 간단히 요소만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건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냥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걸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지금 제가 지난 시간부터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고성제, 집성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고, 멸성제하고 도성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느냐, 윤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최초로 이 세상에서 하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사성제 법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성제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발심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거는 주로 여러분들은 바깥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계속 괴로움만 일어나는 거지, 근본적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가 이제 수행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견을 했는데, 이제 깨달음 없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사성제로 정리가 된 거죠. 사성제 또는 팔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제 어떤 완벽한 지혜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론적으로라도 이 사성제나 팔정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일종의, 그래서 청경도로에서 이걸 뭐라고 하는 통찰지혜 토양이라고 합니다. 지혜 토양. 이 자체가 여러분들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그죠? 왜냐면 이건 부처님이 터득한 건, 여러분이 터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저, 히말라야를 간다 칩시다. 우리의 목표는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에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올라간 사람들의 지도, 경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떤 루트를 타고 왔는지, 뭐, 개척해놓은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개척해놓은 길을 가고, 거기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뭐를 가져가야 되고,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수품이. 그런 것들을 일단은 그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배워서 직접 그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면서 알아지는 건 또 다릅니다. 이, 그냥 단순히 지혜로, 그냥 나무 말을 들었을 때와 자기가 직접 그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는 그 광경이나 풍경,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노하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게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행의 흐름에서, 처음에 선지식을 만난다, 또는 선우를 만난다, 스승을 만난다 하는 것은, 도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줍니다. 일단 이걸 들어야, 그 히말라야 간 사람이 있다더라, 또 그 갔을 때 이러이러하니까 가더라, 이런 걸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 가고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선우를 만나는 게 출발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선우를 만나고 이런 사성제의 가르침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부처님을 만나서 이런 부처님의 이런 법문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벌써 그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게 신심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하면 발심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그죠? 이 발심이라고 하면 이제 수행에 대한 어떤 아 이게 정말 이 탐진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구나. 이거는 오히려 괴로움의 길이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바로 이런 이제 수행을 하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길이다 라는 걸 알면 과거에 이제 이런 삶을 버리고 새로운 어떤 삶의 형태를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바로 이제 발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발심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발심 큰 마음이 일어나면 이제 저같이 이렇게 머리를 깎고 출발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새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일단 마음의 출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마음이 이제 새로운 방향에 출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출가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맨날 놀던 과거에 놀던 이런 그 어떤 생활 습성이나 이런 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좀 다른 어떤 마음의 형태로 마음이 이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일종의 이제 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마음 상태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심의 정도 또는 신심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발심의 크기도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만약에 내가 이 탐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이거는 인생에서 위험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불확실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 애를 쓸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외의 시간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 수행을 하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신심과 지혜 그리고 발심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수행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특히 이제 이 수행을 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8정도에서 제일 처음이 뭐였어요? 정견이었죠. 그죠? 정견과 정사유가 제일 처음이었고 이 정견과 정사유가 우리 삶에 이렇게 또는 8정도가 우리 삶에 녹아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입니다. 그게 우리 삶에 그대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알아차림을 시작을 수행을 이제 자기 삶 속에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이게 책을 안단 말이에요. 이 책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대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책이 나한테 자기가 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한테 이 책이 여러분한테 책이라고 이야기해줘요? 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이 책이라는 걸 아는 건 누구예요? 뭐가 이 책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여러분한테 주는 건 아니고 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을 아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여러분 TV를 보고 있어요. TV에서 막 화면이 막 바뀝니다. 그 화면이 바뀌면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나는 화면과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과 대상이라는 건 다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가 어떤 뭔가를 안다는 작용은 이 마음을, 어떤 뭔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작용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대상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돼요. 대상이 여러분한테 화내라 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 대상이 여러분한테 화를 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보고 여러분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 이제 대상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알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띠 수행입니다. 알아차림 수행이에요.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인데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둘 다 중요하지만 구태어 따진다면 이 마음이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자기가 어떤 이제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이제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근데 이 알아차림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지켜보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걸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가 그 이해가 되면 버려집니다. 버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이해하고 내려놓는다 또는 버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세 개의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사람들이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체로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마음을 지켜보라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이제 지켜보다 보면 초창기에는 대체로 보면 자기 마음에 그런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많다는 걸 많이 보게 돼요. 화도 많고 짜증도 많고 내가 이렇게 진짜 번뇌가 많았나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었나 이런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또 좋은 것만 절대 보이질 않아요. 처음 수행은. 내가 그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아니 난 수행을 할 때는 번뇌가 없었는데 수행을 하니까 번뇌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겠어요? 예전에 몰랐을 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번뇌가 있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지. 그게 없는 번뇌가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뭐다 번뇌를 갖다 집어넣어 주겠어요? 그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다 번뇌를 나무 마음에다 뭘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줘요. 부처님도 못해줍니다. 원래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자기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발견하기 시작을 하면, 나는 원래 내 모습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여다 보니까 너무 추한 거라. 추하고 막 진짜 괴물 같은 게 있더라, 앉아 있는 거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 싫은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싫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태도가 있는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피하고 싶은 거지, 그걸.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피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요함, 편안하고 이런 데는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적 뭐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탁 하다 보면 호흡은 고요하고 편하니까 거기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절대 자기 변화를 안 일어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망가고 도피하는 거지 절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모습 자체도 추하든 추하지 않든 이게 내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만든 건데 이거를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버려져야 돼요. 취사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취사선택을 하는 거는 탐욕이 개입되면 이거는 바른 사회입니까? 바른 사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미워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아주 보기 싫은 모습을 봤어. 이걸 싫어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성냄이다, 이 말이에요, 성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가 일어나든 간에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대상이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 싫어하거나 좋아할 필요 없이 그냥 지켜만 봐야 됩니다. 구경만 해요, 구경.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화를, 여기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영화관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화면 속에 들어가서 막 치고받고 싸울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이 현상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알아차림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그냥 지켜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움직이면 전부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은 멈추고, 그냥 책이다 그러면 책으로 말고 끝나야 돼요. 이 책이 좋고 나쁘고, 이건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건 벌써 윗바사나 수행이 아니라 이건 망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보기 싫어 이러면 이건 벌써 성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현상을 처음에는 지켜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켜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뭐가 얻어지냐면 바른 정보가 얻어져요. 데이터, 옳은 데이터가 얻어진다. 이거는 내 편견이나 고정관념 이런 게 없어진 상태에서 현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바른 데이터란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가 쌓여야 나중에 저절로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거의 연관성이라든가 이거의 특징, 속성 이런 거를 반조를 함으로써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는 이해하기거든요. 이해하기. 그래서 첫 번째 이 지켜보는 거를 많이 해야 돼요. 지켜보는 걸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일종의 찰나 삼매가 생깁니다. 사마디. 이거는 사띠 사마디라고 하는 그 우리가 호흡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는 그 좀 깊은 삶, 완전히 하나에 몰두되는 삶매가 아니고 순간순간이 현상은 막 변하고 있지만 그걸 지켜보는 내 마음은 되게 고요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 현상에 대해서 아 이렇고 저렇고 사유를 하고 숙고를 하면 지혜가 돼요, 그거는. 근데 이런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생각만 하는 건 전부 망상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많이 지켜보는 게 좋아요. 지켜보는 수행을 오래 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아,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이제 수행하는 데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거를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거를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해가 되면 저절로 버려집니다. 이걸 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새로운 다툼과 투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냥 뭐가 있더라도 그냥 처음에는 지켜보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오랫동안. 뭐 이 수행에 대한 건 제가 또 뭐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해서 관찰, 지켜보는 걸 통해서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버리려고 하는 것은 계속 화만 일으킵니다. 화만 일으키고 그거는 계속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마음이 고해지지가 않고 그러면 지혜도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그 마음,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구경하듯이 지켜보는 수행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